장갑차와 전차의 혼종, BTR10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쿠바산 재활용품 BTR10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23년 10월 20일 러시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BTR60 장갑차에 T55 전차의 포탑을 얹은 특이한 모습의 정찰 장갑차가 공개됐습니다. 쿠바에서 만들어진 이 정찰 장갑차는 BTR60-100, 줄여서 BTR100이라 불리며 바퀴 달린 전차인 BTR100의 시작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쿠바는 이탈리아의 센타우로 B1이나 프랑스의 AMX 10RC 같은 포달린 차륜형 장갑차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소련의 붕괴로 인해 쿠바는 신형 차륜형 장갑차 도입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진 걸 활용해야 했던 쿠바는 BTR-60과 낡을대로 낡은 T-55를 합친다는 쿠바산 시가를 거하게 빨아들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칠하고 빛바랜 전차인 T-55의 포탑은 BTR-60에 그대로 얹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BTR-60을 BTR-100으로 개조하는 과정은 머리가 아파져 왔고, 특히 100mm 포를 그대로 쓰기 위해 포탑과 차체 모두 대대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쿠바의 기술진은 포탑의 중량을 줄이려고 전면과 후면 장갑을 재구성했지만 포방패와 승무원들의 해치가 있는 중앙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100mm 포에는 새로운 이젝터와 포구 재퇴기를 장착해 반동을 줄였고, BTR-60의 내부에 있는 모든 걸 걷어내 쿠바의 상황에 맞게 대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마개조를 거쳐 탄생한 BTR-100은 100mm D10T-TS2 포와 7.62mm PKT 동축기 관총, 그리고 12.7mm 대샤카 대공기 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BTR-100의 내부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포가 수동장전인지 자동장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동장전일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쿠바 소식통에 따르면 BTR-100은 차체에 약 35발에서 40발의 포탄을 적재하며 포탑 후방에는 예비 부품을 적재합니다. 이런 BTR-100이 수동장전이면 승무원은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 4명이 필요하고, 자동장전이면 탄약수를 제외한 3명이 필요합니다. BTR-100의 중량은 BTR-60에 T-55의 포탑을 얹은 탓에 2배 가까이 무거운 18에서 20톤으로 늘어나서 도하는 물 건너 갔지만 T-55보다 기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진은 뭘 쓰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수용 트럭에 사용되는 디젤 엔진이 들어갔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쿠바는 소련의 붕괴 이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군용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탓에 차라리 민수용이 나을 지경이죠. 하바나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BTR-100의 수로 판단하면 쿠바는 약 15대에서 40대의 BTR-100을 보유한 걸로 추정되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BTR-100은 100mm 포를 달고 있어서 경전차로 운용할 것 같지만 경전차가 아닌 자주포로서 운용됩니다. 쿠바는 카리브에 있는 섬나라다 보니 쿠바군은 해안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BTR-100을 해안 방어에 투입할 자주포로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고폭탄을 적재해놨고, 유사시에는 철갑탄과 대전차 고폭탄도 쏠 수 있지만 BTR-100의 유효 사거리는 1.5에서 2km로 짧은 편이죠. 하지만 BTR-100은 짧은 유효 사거리보다도 이동사격이 안 된다는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식 장갑차에 구식 전차 포탑을 얹었으니 마개조를 해도 이동사격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만들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BTR-100은 포 반동을 줄였는데도 경사지에서 포탑을 90도 돌린 상태로 사격하면 차체가 넘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차라리 장갑차라도 새 걸 썼다면 경사지에서 사격하다 고꾸라지는 추태는 부리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쿠바군은 T-34가 2010년대까지 현역이었던 안구에 습기가 차는 노인학대를 보여주는 곳이라 장갑차라도 새 걸 쓰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갑차라도 새 걸 도입할 수 있었다면 없는 돈과 자원을 들여서 BTR-100을 만들어낼 이유도 없습니다. 쿠바군은 북한군과 마찬가지로 연료와 정비용 부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군사작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 BTR-100이 쿠바로서는 최선이죠. 쿠바산 재활용품 BTR-10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